지난 10일 저녁 7시 자유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목격합니다. 용오름, 이 토네이도라고도 부르는 이 바람 일산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덮쳤는데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네요. 위로 올라갔다고요. 차타! 전기 내려 전기! 전기 다 두꺼비지 내렸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건들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꽃까지 피어오릅니다. 아이고. 과연 이날 하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외국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아, 저 앞에 있네요. 저기 앞에. 저 들린 거 봐요. 심한데요? 이렇게 됐어요? 토네이도가 강타한 경기도 일산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가 직접 크레인에 올라봤는데요.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자리 한눈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렸네요.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힘없이 무너졌고 뜯겨져 나간 비닐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가 크네요. 태풍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쿵 하고 뭐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뭔가 뭐 정말 그냥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피해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화훼 단지를 불과 10분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토네이도. 긴박했던 그날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경운기가 지금 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무거운 경운기까지도 날려버린 바람의 위력. 자칫 주민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요. 여기다 경운기 지어놓고 내가 운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바람이 여기 온 거야. 바로 앞에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로 뛰어들어갔는데. 잘하셨네요. 네.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주민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토네이도가 현실이 되자 그 충격이 가시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날아간 거죠? 네. 오신 분들도 다 놀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얼추 한 1톤은 되는데. 피해 규모로 보아 그날 분 강풍은 초속 60m, 시속 216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먼지가 이렇게 확 일어나더니 이렇게 날르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입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지나간 건 한 1분만. 특히 비닐하우스 단지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두껍네요, 형이. 예, 일반 철근보다 더 시리하고 두꺼운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움직여지지도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바람 때문에 다 됐어요. 이 전체가 한 1,500평 넘어요. 그 안에 시설도 커튼이거나 언더로 습도라는 기계 설비들 다 기계 설비고 매직감에도 2억 넘어요. 금액만 해도요. 네, 계속해서 이 피해 현장들을 돌아봤는데요. 농가의 한 창고입니다. 위에 판넬들까지 다 없어지면서 정말 폭탄에 맞았네요. 네, 이게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정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자칫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가스통도 있는데 여기 휘었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폭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는 사이 온 마을을 초토화시킨 토네이도. 용오름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 왜 생겨난 걸까요? 지상이 따뜻하고 상층이 차가우면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요. 불안정한 정도에 따라서 어제와 같은 용오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기상청의 공식 관측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용오름이 발생한 건 총 7번째입니다. 기존의 용오름이 해상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경기도 일산의 용오름은 관측 최초로 지상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같은 날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지역에서는 화창하던 날씨가 돌변하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5km 상공은 지금 영하 15도예요. 그 안에는 얼음도 있겠고 물도 있죠. 거기에서 결정이 커지면서 우박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이상징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 태풍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토네이도가 불기도 했었고요. 중국에서는 대형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온난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급격하게 전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 전지구적인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하고 얘하고 직접적으로 1대1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토네이도는 사실 조선시대부터 보고되어온 용오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
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